네. 우선 이런 디펜던시를 만들었고요. 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선 VS 코드에 가서 서버에 라우트를 들어가시면 dialog flow.js가 있고요. 이 js를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프로젝트 아이디를 넣어줬고요. 세션 아이디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를 설정해줬고요. 얘는 세션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션 클라이언트와 패스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로 텍스트 쿼리를 설정해줬습니다. 얘네는 이제 인자 값들이고요. async를 넣어준 이유는 await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받아오는데 아마 클론을 해오면 텍스트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req의 바디에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랭귀지를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sendResult를 통해서 sendResult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프론트에다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쿼리 라우트도 똑같은데요. 이벤트 쿼리 라우트에 또 req와 res를 넣어주고 async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얘 또한 이벤트만 바뀌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주고 익스포트를 해줬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라우트 정보를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보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포스트맨이 필요합니다. 구글에 포스트맨을 치셔서 포스트맨을 다운받아 주시고 계정을 가입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선 제가 했던 거라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 안에 URL을 넣어주셔야 해요. URL은 이제 이 부분 터미널을 열어서 npm run start를 하셨을 때 포트 번호가 하나 나옵니다. 저는 그 포트 번호가 5000이라서 이렇게 HTTP, 로컬호스트, 여기 포트 번호, 그리고 API의 다이얼로그의 텍스트 쿼리 이런 식으로 포스트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바디를 누르고 로우에서 제이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헬로라고 적어볼까요? 헬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라우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쿼리 라우트 아까 설명했듯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포스트맨을 켜서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아까와 같은 곳에서 텍스트 쿼리가 아니라 이벤트 쿼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포스트. 아까와 같이 바디, 로우에서 여기는 이제 이벤트.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요. 먼저 다이얼로그 플로우 웹사이트에 가서 인텐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다이얼로그를 들어가면
챗봇에 들어갔었죠. 여기 인텐트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인텐트는 크리에이트 인텐트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네임을 정해줍니다. 저는 인트로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눌러서 이렇게 add 이벤트를 누르시고 welcome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welcome 이벤트를 다이얼 플로그에 보내면 어떠한 리스폰스를 다이얼로그 플로우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밑에 내리면 텍스트 리스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아, 웰컴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웰컴 인트로라고 적어줄게요. 적어주고 우선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밑에 리스폰스 부분이 뜨는데 저는 Hello. May I help you?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맨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정한 이름 얘를 복사가 안 되네요. Welcome intro라고 포스트맨에다 저장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주고 포스트맨에 아까 적었던 Welcome intro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샌드를 하기 전에 먼저 서버를 켜주시고 샌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 쪽을 다룬 거고요. 클라이언트 쪽을 다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열어보면 클라이언트를 열어서 챗봇 src에 챗봇에 들어가서 챗봇.js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리액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뒀고요. 다음에 리덕스를 사용을 할 거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리덕스를 사용할 거라 이걸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메시지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이 함수는 페이지가 시작될 때 렌더링을 한 후에 리액트의 컴포넌트에서 할 일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텍스트 쿼리 부분은 서버에다 만들어 놓은 텍스트 쿼리 라우트의 리퀘스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는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유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요. 이제 이 부분은 입력할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rc의 액션 폴더를 통해서 이 폴더를 통해서 함수로 호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를 정의해 준 거고요. 따로. 그리고 이 부분은 백엔드에 있는 라우트에 리퀘스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넣어주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컨버세이션을 어레이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에러 발생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쿼리도 똑같이 뭐 텍스트 쿼리 로직이랑 비슷하고요. 뭐 바뀐 점이 있다면 let conversation 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없어진 이유는 텍스트 쿼리에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입력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챗봇이 반응하는 형식이고, 이벤트 쿼리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뺐고요. 없앴고요. 나머지는 다 텍스트에서 쿼리, 이벤트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키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인풋 관련한 함수입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뭐 엔터를 누르라고 알려준다거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입력을 하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텍스트를 텍스트 쿼리 라우터에 보내는 거고요. 얘는 초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render message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처리해줘야 돼서 map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리덕스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 있고요. 이 리덕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인풋에다가 입력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벤트를 위한 함수를 만들어준 거고요. 얘도 익스포트 해준 겁니다. 그리고 app.js 파일도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면 우선 챗봇 컴포넌트를 가져와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챗봇이라고 적어놓은 게 이제 프론트엔드에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과 답 인텐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 인텐트를 만들 건데 그러려면 여기 다시 들어가서 인텐트 만들기를 누를 건데 여기에 플러스 인텐트를 눌러봅시다. 인텐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인텐트 이름은 우선 액션은 파라미터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내용은 Who are you?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거죠. Who are you? 라고 작성을 하면 이제 파라미터 이름을 이름 그리고 sys.given 네, 여기 name 얘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변수 값 해주는 거고요. required 체크를 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얘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please enter your name 이라고 챗봇이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이메일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YS의 이메일 그리고 변수로는 이메일 해서 적어주면 얘를 다시 What is your email? 라는 식으로 챗봇이 말해줄 거고요. 다시 하나 더 생성을 해보면 로케이션을 추가해볼게요. sys.location 네, 밑에 있는 거 넣어주고 변수 값으로는 location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다시 해주면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answer your location 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밑에 보면 text response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이제 이 부분도 챗봇이 말하게 됩니다.
you.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를 넣어줘서 이름을 넣어줄 거고요. email. I'll send you. Email.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케이션을 쓰고 싶다면 로케이션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ve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페이지를 실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